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드러머 오경환 선생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옷잘 입고 오셨습니다. 까맣게. 아, 이게 뭔데? 예, 전뭐 드러머, 전혀 소식을 몰랐었는데. 드러머 신화위의 드러머였고 뭐 김병호 밴드도 좀 하셨고 그러는데 네. 평소에 술을 좀 많이 과하게 드셔서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못본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오늘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아, 돌아가셨다고. 그렇군요.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을 것 같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회는요.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60주년 기념 모델 58 재즈 마스터인데요. 60년 동안 재즈를 마스터하지 못했군요. 그렇죠. 아무리 60주년 기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죠. 재즈 마스터로 재즈 마스터 못한 60주년 기념인 거죠. 그렇죠. 네. 60년을 했는데도 마스터를 못하더라. 네, 사실 뭐 이름 빼고는 참 매력적인, 아이고. 이제는 그 이름마저도 사랑스러운 기타 재즈 마스터인데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58 재즈 마스터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318만 원에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Made in USA. 네, 스펙 살펴볼게요. 이 뒤쪽에 아주 60주년 기념 마크가 엄청 크게 예. 박혀 있고, 네, Products of 오, USA라는 딱써 있네요. 요 일련 번호 써 있는 데가 좀 달라졌네요. 코로나 캘리포니아라고 다써 있네요. 네, 예. 코로나 캘리포니아 써 있고요. 그리고 전장이 104cm, 두께가 41mm 플러스 1mm, 예. 네, 12플랫 뒷둘레가 74mm, 바디 애쉬 바디입니다. 그리고 웨이플 빈티지 C 프로파일러에게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예. 지판 색깔이 상당히 갈색 느낌이 강한 굉장히 밝은 색상입니다. 네, 요새는 뭐 목재 스펙을 보기 전까지는 무늬만 보고는 뭔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예. 네, 그런 시기가 돼서 로즈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비싸군요 이거. 네, 뭐 20% 할인해서 318만 원이니까. 네, 너트 너비가 42mm고요. 너트 재질은 본넛입니다. 본넛이겠죠?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이 7.25인치죠. 184mm. 이거 완전히 빈티지한 네. 공률. 이거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라운관 공률이죠. 네. 딱 그 동그란 게 보일 정도로 공률이 확 티가 납니다. 네, 그리고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 648mm, 픽업 구성이 퓨어 빈티지 65 재즈 마스터 싱글 콜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사운드부터 지판 공률까지 완전히 좀 옛날 사운드를 잘 복각을 해보겠다 이런 좀 의지가 보이는 모델입니다. 컨트롤은 네, 원볼륨 원톤 그리고 서킷. 네, 서킷 리듬 선생님이 서킷.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리듬 서킷에서 한번 올리면 리듬 서킷 이게 볼륨이고요. 네. 이게 톤이고요. 네. 다시 리듬 서킷으로 내리면 그냥 일반 팬더 기타처럼 요걸 요게 앞피커, 이게 뒤피커. 톤. 네. 이제는 좀 이제 눈에 좀 들어와요. 그렇죠. 네. 이제는 뭐 하도 해 가지고 네, 이제 조작을, 이 시스템을 조작이 아주 그렇습니다. 편해졌어요. 네, 아주 특이한 조작법이었는데 옛날에는 네, 이제는 그냥 이렇게 딱 스위치 딱 보면 아 네. 리듬 리드 개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애쉬고에서 좀 나가요. 네. 저는 369. 오, 65. 365. 둘이 비슷하게는 썼습니다. 76. 네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70g 차이로 선생님이 맞추셨네요. 3.76. 네, 역시나 우리 예상처럼 무게가 꽤 나갔어요. 네. 지금 선생님의 무게 정확도가 네.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리듬 서킷이고요.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서키시고요. 마샬 리듬 서킷. 이제 리듬 서킷 소리도 되게 이제 뭐랄까 매력적이에요. 그 중간에 그 특이한 예, 그 깽알깽알하는 예, 그 소리가 있거든요. 네. 리드 서킷 하면 아유
매콤 고소. 아이고. 그렇습니다. 향도 네. 개인이고요. 좋다. 네. 마샬 게인. 보드의 소리 나면서도 호어가 있어요. 괜찮네요. 오, 네. 우린 소리가 확실히 이게 재즈마스터 쪽이 매력적인 게 그 독특한 어떤 그 중간에 자기만의 그 입자감이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해지면서 옛날에는 뭔가 약간 사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제규의 정체성을 딱 잡아주는 네. 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매콤 고소한 네, 그 포인트가 딱 있어요. 네. 그 중간 음역대. 그래서 사운드가 이제 피구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런 코어에서 나오는 내 단단함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좀 복합적인 사운드가 나옵니다. 네, 반주에 묻혀서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보들보들해요. 네. 그래서 뚫고 나오게 잡으려면은 약간은 좀 톤을 좀 세게 네,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즈마스터 소리 쭉 들어봤고요.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121회 2121 스콰이어의 블레스트랩 HT 모델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인문자 기타 네, 마츠님. 마트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카더라로 들은 얘기지만 미국 형들은 팬더 스탠다드 정도만 가도 하이엔드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저가 기타를 많이 사용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평 24만 9천 원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내 손가락이 24만 9천 원어치 값을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뭐 근데 그게 또 애초에 기타를 치는 인구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네, 커뮤니티 자체가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중저가 시장 자체가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마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무시하기 전에 내 손가락의 값어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분, 또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닉네임이 굉장히 여운이 있는 닉네임이에요. 텔레를 샀는데 점점점
이게 닉네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텔레비에 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번에 네. 스토리를 달아주시면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를 샀는데 님이 네, 제2의 고향 오랜만입니다. 주머니 사정과 초심자를 고려한 가격과 사운드 게다가 가볍다 이렇게 주셨는데 네,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꾸 새로운 닉네임들 나왔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가 요새 계속 다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뭐 선물이 좀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날아오지가 않는다 이러면은 닉네임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다 이거.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봐드릴게요. 네. 재즈를 마스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멋쟁이 기타이면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58년도 이런 거 딱 들으면 진짜 멋있었겠네요. 네. 믿을 그 어딘가에 마스터의 기운이 느껴진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딘가 있어요. 그 어딘가 사운드 대역이 믿을 그 어딘가에 마스터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정말 매력적인 기타이면 분명하죠. 아무래도 네.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점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8만원이요. 이게 그 재즈 마스터는 좀 그 사용 빈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돼요. 아무래도 잘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장르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네 그 활용도가 살짝 매니악한 거는 어쩔 수 없죠. 몇 대 몇? 8점요? 네, 88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점수인 것 같아요. 뭐 그 재규어가 중간 어디에 있는 그 코어랑 네 그렇죠. 네, 그 이 외관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즈 마스터라고 써 있는 이 근두운 마크. 네, 재즈 마스터와 제규어 이런 류의 기타들이 예전에는 점수를 그렇게 잘 못 받았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도 그 사운드에 많이 익숙해지고 네. 퀄리티들도 점점 상향 평준화가 네. 되면서 한 8점 네,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네, 것 같아요.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기타 톤을 유지하면서 네, 팬더의 뭔가 악동 같은 어떤 네, 그런 또 하나의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남아주길 바랍니다. 네, 58 재즈 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특이한 스트레치 C9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의 C9이라. 네, 네.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 약간 평행 우주가 네. 슬슬 보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네, C9 스트레치 저희가 리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